안녕하세요.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. 오늘은 즐거운 주말, 즐거운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따끈따끈한 택배를 지금 한 상자 받았거든요. 지금 막 받았어요. 받자마자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요번에 다육이를 또 한번 시켜봤습니다. 요거는 스위트 다육에서 시켰고요. 제가 무엇을 샀나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? 여기는 지금 베란다고요. 지금 오후에 있다가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날이 굉장히 흐려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조금 어둡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제가 원래 언박싱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제 그 식탁 등 켜놓고 식탁 아래에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하니까 이거를 흙이 막 떨어져가지고 너무 그 흙 치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냥 여기 베란다에서, 베란다가 제 놀이터잖아요. 그래서 베란다에서 그냥 직접 해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케아 갔다가 요런 트레이를 샀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여기다가 이렇게 화분을 쫙 놔두면 왠지 멋스러울 것 같아서 자, 샀습니다. 요렇게 미라가 요렇게 있어요. 제가 얼른 하나씩 뜯어볼게요. 저는 이번에 또 무슨 아이를 선택을 했는지 자, 보겠습니다. 뜯자. 어머, 안 되네. 이거를 사장님이 그 스위트 다육 요즘에 진짜 핫하시죠? 스위트 다육 그 사장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는 흙 제가 털을게요. 안 털어주셔도 돼요. 했는데 이렇게 다 지금 털어주셨어요. 어머, 얘가 뭐였더라 이름? 제가 이거 두 포도 샀는데 이거 달궈진 거 자, 보세요. 요 달궈진 모습을 그 이미지로 띄워주셨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달궈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샀어요, 요 아이는. 어우, 솜도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자, 요 아이 똑같은 아이네요. 저 아이를 합식을 하려고 이걸 이렇게 솜으로 촘촘히 싸시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요? 자, 이렇게 요거를 합식을 해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포트를 샀는데 얘 이름이 여기 이렇게 제가 주문했던 거 이렇게 벨라도나예요. 이게 주문했던 거 이렇게 같이 주셨구나. 제가 그걸 몰랐네요. 자, 요거는 큼지막한 아이. 얘는 뭔가 한번 볼게요. 이게 미라풀기. 이거 참 은근 재밌네요. 저는 재밌는데 이걸 싸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? 자, 요 아이는 뭐냐면 원종 복랑금이 한 포트에 4,000원에 나온 거예요. 이거 진짜 국민이 됐죠, 국민이. 제가 그래서 두 포트를 샀어요. 엄마 드리려고. 이게 되게 예쁘잖아요. 그리고 얘가 순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키울 수 있으실 것 같아서. 와, 예쁘다. 얘는 키가 엄청 크잖아요. 얘네 성장기 때 여기 접심 이런 데 이렇게 하면 또 하나 늘릴 수 있는 거 아시죠? 요거는 저희 집에 있는 애는 좀 몇 년 먹은 애인데 걔가 약간 조금 찌질이에요.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요 새로운 아이도 보고 싶기도 하고 요 엄마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요 아이 이렇게 샀습니다. 어머, 제 저거 한 장 반이면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크네요. 그냥 꽉 다 차네요. 다른 것 같잖아요, 되겠네. 아, 저거 옛날에 저런 복랑이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그 발 동동구로도 있었는데 진짜 가격 착해졌어요. 얘는 뭘까요? 얘는 이름이 불카누스.
자, 이게 빨갛게 붉은에는죠. 입장 되게 통통하네요. 저 이거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, 저는 집에 제가 안 키워본 애들 위주로 산다고 했잖아요. 저는 안 키워본 아이들 위주로 사거든요. 근데 저 아이가 빨갛게 물드는데, 제가 희한하게 그 올 여름에 너무 애들이 파래져서 그런지 그 계절마다 그 마음에 드는 화분이, 아니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바뀌는 거 다들 느끼시죠? 요번에는 저는 좀 빨간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작년에는 엄청 까망둥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. 요번에는 빨간 아이들. 자, 요 아이는 멀로킨이라는 아이예요. 멀로. 멀로 많이들 좋아하시죠? 근데 멀로보다 멀로랑 교배한 거 있죠? 그래서 멀로의 느낌이 많은데 약간 통통하고 약간 좀 동그랗다 그래야 되나? 요것도 달궈진 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는 그리고 그냥 느낌에 왠지 순할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한번 샀고요. 저는 요번에는 그 빨간 아이들 위주로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고, 그리고 그 달궈졌을 때 모습, 달궈졌을 때 얘가 와인피치금, 이거는 자, 와인피치금, 와인피치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와인피치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와인피치 좀 작은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와인피치금도 당연히 예쁘겠지, 예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엽 많다. 아, 하엽띠는 재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엽띠는 즐거움을 이따가 노려봐야겠네요. 그 와인피치금도 역시나 와인피치가 예쁘니 와인피치금은 얼마나 예쁠까 싶어서 이 아이를 선택하게 됐어요. 자, 이렇게. 그리고 요거는 선물 이렇게 써있네요. 선물 SP래요. SP 선물도 챙겨주셨네요. 저는 이렇게 사면은 막 선물이 따라오는지 몰랐어요. 근데 저번에도 한번 선물 받고 사람 참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좋아요. 선물. 자, 요 아이는 뭘까요? SP래요. 잘 키워볼게요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거 멀로 아이스크림. 요 아이도 달궈진 모습 보니까 진짜 예쁜 거예요, 그 화면에. 그래가지고 요 아이 사고 싶어가지고 정말. 자, 요 아이 여기는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네요. 얼굴이 하나가 분질을 하고 있어요. 멀로킨, 아니 멀로킨? 멀로 아이시그린. 이렇게 금방 잊어버려요. 멀로 아이시그린 예쁘다. 아, 예쁘다. 얘랑 얘랑 다 멀로 들어가거든요. 얘가 멀로킨, 멀로 아이시그린. 다르죠? 둘 다 부모가, 한쪽 부모가 멀로이겠죠? 완전 근데 느낌 달라요. 그죠? 자, 요렇게. 아, 됐다. 다 됐다. 저는 요번에 요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자, 너무 예쁘죠? 요렇게 쟁반 한 쟁반 들어볼까요? 자, 오늘 이따가 제가 빨리 이제 볼일을 보러 또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거든요. 나가기 전에 요 아이들 얼른 분갈이도 막 해줘봐야겠어요. 너무 신나요. 주말, 자, 이렇게 즐거운 주말이 또 되었습니다. 같이 언박싱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요 아이들 예쁘게 심어서 나중에 다음 영상에 또 보여드릴게요.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